가는 종목은 더 간다. 지금 봤잖아요. 가는 종목은 카카오가 사이비였지 막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가지고 계속 단타 치다가 큰 수익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주도주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전문가도 주도주 잡는 방법을 몰라요. 진짜요? 예, 네, 진짜입니다. 제 방에 계좌를 들고 와보면 다 알아요, 제가. 딱 보고서, 아, 이건 주도주를 못 잡았구나. 어제는 기관 외국이 싹쓸이로 담은 종목이 뭐예요? 반도체예요. 이런 거 흐름을 알아야죠. 왜요? 반도체 가격이 올랐거든. 100% 다 보면 어떻게 해. 그죠? 부자 없니. 아, 우리가 100% 먹으려고 주식합니까? 아, 1000% 나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가야 돼. 배짱 있게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세요. 가르쳐준 대로 간다. 템플턴은 끊임없이 가치투자연구소로다가 예, 오늘 또 뻥 나갔어요? 축하드려요. 비트컴퓨터도 나가야 되고. 그죠? 유비케어. 아직 갈 길이 멀다. 그죠? 갈 길이 멀다. 어우, 뻥 나갔어. 갭상승으로 나가네. 이야, 축하드립니다. 대박. 그죠? 얼마 좋아. 주식 사서 이렇게 가는 거지. 산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땡땡땡. 그죠? 이야, 산 자리 기가 막히다. 벌써 수익이 얼마 났어? 그래서 많이 담으라. 떠나기 전에 모아기 전에 담아라. 역시 커졌다. 66% 벌써. 오늘 또 급등 나가겠네. 자, 여러분 어떤 종목을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템플턴 연구소를 차려서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가치 투자가 뭔지 그걸 가는 겁니다. 시장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90조 긴급 투입. 기간 산업 떠받치고 일자리 50만 개. 오늘 보니까 효성이 아라미드 그 섬유 신소재를 베트남의 공장에 건설하려고 했다가 울산으로 회귀해 버렸대요. 베트남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다 틀렸잖아요. 그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려고 그런 나라에 가서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안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못 대먹은 인간들이에요. 사회주의자들 못 대먹은 인간들이에요. 남이 잘 되면 그죠? 흔들어버리고 지가 잘 되는 거 지가 잘못해도 자기는 정당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거는 그냥 물어 뜯어버리고 그게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자, 어쨌든 또 S&P에서 지형 등급을 AA 유지해서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가 일시적이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성장률이 최고일 거다. 마이너스라도. 그죠? 발표한 겁니다. 세 번째, 또 뭐였죠? 세 번째, 신라젠 무자본으로다가 신주인수권 사채를 예, 350억을 발행해가지고 1928억 부당이득을 챙겨버렸어요. 야, 그러니 뭐 완전히 그냥 갖고 놀아버린 거예요. 그죠? 갖고 놀아버렸습니다. 신라젠도 그렇고, 그죠? 라임 자산운용 걔들도 뭐 엉망진창이고, 야, 어제 보니까 기도 안 차도마. 그죠? 사장이라는 사람은 그죠? 구속되기 직전에 5억 얼마? 현금을 5억을 들고 있었고 300억을 갖다가 뭐 어떻게 금고에다 숨겨놨다가 다 털리고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개미들 4천명은 울려서 1조 7천억 날려버리고 이야. 그니 개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다 박살난 거예요. 자, 이번 장은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을 쇼핑하고 있습니다. 대기성 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이 42조 어제 1조 7천억 산 이후에 42조 7,263억과 CMA 계좌 잔고가 54조 4,254억으로 실질적인 예 주식 대기 자금 규모가 97조 1,517억입니다. 역대 1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5월 4일에 개인들이 순매수 규모가 기관 위기의 매도를 압도할 만큼 1조 7천억을 매수 가담했어요. 과거의 개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부동산 자금들이 다 주식으로 쏠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사서 들고 있어서 그냥 꽉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꼼짝 안 하고 붙들고 있어야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놈을 팔고 사고 하니까 큰 수익 나는 걸다 놓쳐버리죠. 그냥 가서 어디나 쫓아댕겨요. 눈물 젖은 원유율 ETF 뭐 그저 급등해서 엄청 먹는다고 투자자 잠정 손실이 4천억 날라갔습니다. 사실상 폐지 수준에 들어갔고. 예? 유가는 지금 텍사스 중진유가 폭등이 24.56달러로 슬슬 올라가지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우, 오늘 또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오늘 좀 떨어졌나요? 뭐죠? 예. 텍사스 중지율 23.99달러. 약간 떨어졌네요. 그럼 여러분 관심 가진 걸 뭐라 그랬어요? 관심 누구 가지라고 그랬어요? SOE 슬슬 찔끔찔끔 매수해라. 한꺼번에 질리지 말고. 그죠? 그럼 좋은 일 벌어진다. 그죠? 아직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또 좋은 일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슬슬 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 생길 거 아니에요. 그돈 저절로 벌리고. 유가 올라가니까. 그걸 여기다 갖다가 그냥 있는 대로 갖다가 그죠? 5천만원 갖다 질러놓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있어요. 푸른 손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천천히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유가 올라간대? 알았어. 바닥 찍었네, 그럼. 천천히 한번 사볼까? 100만원 사고. 아, 이번 달에 조금 더 났어. 또 100만원 또 사고. 아, 이렇게 슬슬 사서 모아가면 되잖아요. 아, 그럼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게 뭐예요? 주식 투자잖아요. 욕심낸다고 다돈돈 버나요? 다 진로에 돈 버나요? 슬슬 사니까 이 사이버 결제가 이렇게 갔잖아요. 슬슬 사 담아가니까 사이버 결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예? 아, 카카오가 지금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또 가잖아요. 네이버도. 그럼 네이버 갖고 있는 사람 팔아요? 아니요. 아직 가야지, 더. 아유, 오늘 또 신고가야. 아유, 배 아파. 정말 저거. 어떡하냐, 저거. 배 아프네. 어닝 서프라이즈. 갓고개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은 유료원님 웬일로 많이 들어오시냐? 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신나죠? 어떠니 어제 저녁에 연구관님 저 신납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5월 하락 장세 다시 오나 코스피 뭐 1800선 무너질지도 뭐, 맨 증권사 이런 얘기. 금융투자에서 이달 증시 전망 보고서를 8개 증권사 5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 하단은 평균 1755포인트로 떨어진댄다. 증시 격언에 5월에 팔아라. 심한 경우는 노멀이니 더블 딥이니 뭐 하면서 에? 1300포인트가 폭락한단다. 아이고 참. 근데 지수는 저렇게 많이 올라왔냐?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4,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다. 코로나 쇼크가 시작됐다. 경제와 주가 관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 주가는 경기 전망보다 6 내지 9개월 앞서서 상승하는 거다. 요걸 믿으라니까 이런 건안 믿고 맨 그죠? 뉴스가 여러분들을 갖다 자극적으로 뉴스가 나와야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니까 그런 기자의 글이라든지 전문가의 글에 여러분이 현혹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는 딱 나와서 뭐 그저 머니투데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서 안 되니까 무슨 짧게 잡아서 단타나 쳐야 된다고요? 단타나 쳐야 된대요. 아니 그럼 우리 주류원들은 단타 치지 않았고 이렇게 그저 사이버 카카오 이런 거막 들고 가는데 이거 단타 쳐갖고 수익이 커집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 여러분은 믿으면, 그죠? 어유 뿡뿡이 아빠님, 너무 좋겠네. 사이버 결제 주도주라고 그러니까 더 세게 나갔지요? 이제 몇 프로? 130% 넘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주도주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 잘라버려? 조금만 올라가면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그죠? 저 정도로 걸어 잘라버려서 큰 수익 낼건다 놓쳐버리고, 떨어지는 종목은 죽어라 붙들고, 그저 본전 차릴 때까지 못 파니까, 맨날 손실로 그냥 끙끙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가는 놈을 더 키워야 못 가는 종목의 수익을 복구하면서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건데, 거꾸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언제 깨달을 거예요? 그죠? 언제 깨달아요? 자, 그랬더니 지금
5차 비상경제에서 40조, 35조, 그래서 10조, 90조로 안셀모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것이 간된다. 진단키트는 조금 지금 어렵죠. 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이제 반등은 해주겠죠. 실적이 개선될 것이 뻔히 보이니까. 아유, 저놈 또 나갔네. 야, 오늘 비트컴퓨터 날라갔네. 축하드려요. 우리 유료원들 신나죠? 야, 전문가님 넘어갔어요. 어제는 가비아가 넘어가더니 오늘은 비트컴퓨터가 그냥 확 넘어가 버려. 야, 유비케어도 날라가고 난리 났다 진짜. 아유,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참, 갈 길이 멀다. 계속 담아라. 제가 그러죠.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시고. 뭘 안 담아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이 돈이 얼마야? 90조를 들고 있어. 90조, 97조. 야, 주식에 들어올 돈이 97조야. 사이버가 166%, YMTEC 160%. 아유, 축하드려요. 그게 진정한 투자자잖아요. 그레이스님 어서 오세요. 그죠? 이게 투자야. 뭔 그 메일에다 지금 보내고 그러세요, 계좌를. 그죠? 우리 저기 뿡뿡이 아빠님. 계좌도 보내주시. 이렇게 해야 돈이 되는 거지. 무슨, 아유, YN택 오늘 어제 멋지게 나갔죠? 자식한테 물려줘라. 제발 좀 팔지 말고 더 들고 가라. YN택 오늘, 그죠? 어제 뻥 나가버렸죠? 신고가. 뭔 일이야 도대체? 감사한 하루는요, 아직 안 팔았어요. 그죠? 비트컴퓨터 수익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오늘 또 나갔으니까, 우와. 꼼짝하지 말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2,500 벌고 있던데. 지금 뭐 3천만 원이 넘게 벌었겠네? 이런 거예요. 아유, 그럼 뭐예요? 예? 여러분이 또 신고가야.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러니까 먹었다고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들은 그냥 1, 20% 먹는 게, 몇 프로 먹는 게 아니에요. 먹었다면 대박 수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익 90% 나고 있어요, 벌써? 아유, 참. 아우, 질릴걸. 그죠? 아유, 이제는 질릴걸. 골드베트님도 어서오세요. 아유, 질릴걸 잘못했어. 그죠? 질릴걸 잘못했어. 야, 비트컴퓨터 잘 나가고 있죠? 꼼짝 말고 들고 가셔야 됩니다. 비트컴퓨터 나갔나? 그것만 나갔나? 보세요. 예? 뭐죠? 인성정보 신고가, 그죠? 난리 났네. 유비케어 신고가. 이거 어떡할 거예요? 유비케어 신고가 펑펑 날라가죠 지금? 꼼짝 마라. 그죠? 꼼짝 마라. 자, 경제가 안 좋다는데, 뭐가 안 좋다는데 근데 수익이 펑펑 나는 이유는 도대체 뭐예요? 아까 이거는 다 보여드렸으니까 지금은 중소형주 장이다. 어우, 비트컴퓨터 뭐 그냥 전부 다 그냥 유비케어 뭐 날라갔으니 어떡하냐 저거. 어이, 오늘도 또 다른 게 또 나가네 저거. 큰일 났다. 카카오 신고가에 막 그냥. 아유, 전문가님 나 무서워서 안 샀더니 카카오 더 나가서 신고가 계속 갑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무슨 잘라 이럴 때 자르면 바보 같은 짓이죠. 아, 이렇게 나가는데 왜 잘라요? 먹다 맙니까?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꿈쩍도 말라고 그랬죠. 아이고, 다 잘라버려서, 그죠? 수익 나는 걸 다 코 풀어버리고 있어요. 왜 수익 나는 걸 왜 잘라요? 더 먹어야지. 자, 시장이 뭐 어떻게 됐다나? 이렇게 예측하더라고요. 올해 코스피가 뭐 퍼 PBR 움직임이 어떻게 됐다? 12월 선행 PBR 퍼, 그 다음에 금융위기 당시에, 예, 퍼가 6.27, PBR이 0.77. 자, 그런데 올해 최근에 뭐 11.16, 0.76. 아, 퍼가 지금 시장 퍼가 11.16이에요. 그럼 시장 퍼가 11.16 투자 수익률이 얼마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것도 공부도 안 했죠. 투자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 나누기 얼마예요? 11.16.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8.9예요. 아, 은행이자가 1%도 안 되는데 투자 수익률이 8.9%면 마음 먹고 주식 투자하는 거지 뭘 두려워해요. 그죠? 뭘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투자 수익률이 8.9%입니다. 은행 갖다 놓아봤자 1%도 안 돼요.
그러면 8.9% 은행에 몇 배예요? 8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놓고 주식 투자하는 거지. 뭘 그런 걸 걱정을 하고 투자를 안 해가지고 수익 낼 걸 다 놓쳐버립니까? 오늘도 북등주 부실 종목 가서 쫓아가서 그거 먹겠다고 아우성 치고요. 템플턴은, 그죠? 제가 수익률 봤잖아요, 수익률. 에? 템플턴은 그냥 사놓고 우리 유료하고 똑같죠? 아무것도 안 해요. 에? 슈퍼스타. 한 게 뭐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일원들이 지금 팔아먹었나요? 안 팔아먹었어요. 더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시장 수익률이 이렇게 좋으면 여러분 어떻게 주식은 더 사야 되잖아요. 지금 뭐요? PBR이 얼마요? 0.76이래. 그럼 1도 안 돼. 제 가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럼 너무 싸잖아요. 그럼 어떻게 좋은 주식을 사야지. 좋은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이기려면 낙관론자가 되라. 루비니처럼 맨날 비관론자가 되면 돈 못 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사가지고 다 깡통으로 가요, 깡통으로. 부실 상한가 먹겠다고 들어가, 전부 깡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휴, 정말. 그죠? 라임 자산 운용 맨 부실 종목, 거래 정지, 그냥 부실 종목 이런 거, 상장 페이지 지금 정리 매매 하고 있죠, 정리 매매. 이런 거 추천하고 지네들을 다 뒤로 몇백억씩 챙기고요. 그 다음에, 어? 저 같은 전문가 또 16억, 4명에서 16억 챙겨가지고 또 그 사람들 다 기소당하고, 정보 흘려주고, 짜고 치는 고스톱 해가지고, 작전주 한 명 들라고 그랬다가 전부 다 걸려 들어갔어. 유사 투자 자문가, 전문가도 4명.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유리원이 갖고 온 계좌예요, 이거. 다른 전문가한테서 들고 왔어요,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자, 반도체 장비 부품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쓴 반도체 특수가 나왔다. 어제 온통 기관과 외국인이 반도체 쓸어 담았습니다. 장비주, OLED 종목들 쓸어 담았어요. 오늘도 더 나갔나? 오늘도 더 나가는데. 템플턴이 어떤 거 담았을까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만 이게 DRAM 상격이 39개월 만에 최대상 3달러로 회복하고요.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비대면 소비활동으로다가 이제 화상교육, 무인매장, 원격진료, PC용,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급증하면서 DDR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누가 나갔냐? 그지요? 어제 누가 나갔냐? 원익 IPS가 어제 폭등이 나간 거예요.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투자의 안목을 벌리는 거죠. 그죠?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올랐댄다? 그럼 좋은 일 벌어지는 거잖아요. 실적과 가치는 주가의 친구며 영원한 테마다. 그죠? 그죠? 장기 투자는 가치의 고평가로 판단하라. 축하드려요. 본전이 다 왔죠. 왜 걱정을 해? 좋은 종목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팀파님도 어서 오시고요. 왜 걱정을 하냐고. 좋은 종목을. 아유, 다 올라왔어. 아유, 여기서 산 사람은. 이거 처음에 여기 추천 나갔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천, 이야, 기가 막힌, 요 자리에서 추천 나가. 또 사! 또 사! 그죠? 또 사! 이제 여기 산, 마지막 산 사람도 다 왔어요, 이제. 여기서 또 추천 나갔죠? 또 사라! 또 사라 그랬어요. 근데 또 올라왔죠?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또 샀으면 그냥 수익 나 있잖아요, 지금요. 갈 때 사는 거예요, 갈 때. 왜 자꾸 떨어지는데 자꾸 사냐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여기까지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매수 들어가야지. 아 그러니까 진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었잖아요 벌써. 여기서 산 사람도 뭐 여기서 산 사람은 뭐 아주. 그래서 제 방에 졸업하고 나갔는데 다시 또 등록해놨더라고요. 또 오시겠다고. 그냥 그게 뭐예요? 왜 또
이게 수익 나서 계속 남들은 팔지 마요. 그랬더니, 아우, 정모님 신나게 올라가대. 또, 에이, 또 가는데. 걱정하지 말고, 좋은 종목 또 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안 파는 거지. 돈 버는데. 아, 카카오를 보면 몰라요. 카카오,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팔어? 그죠? 무슨 잘라 먹어요? 5%, 7%, 그거 잘라 먹고 앉아 있어요. 수익 점점 더 커지는데? 에? 100만 원 벌거 200만 원 벌고 200만 원 끄고 500만 원 버는데 잘라요? 자, 이걸 가야 돼요. 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갈때 이렇게 사이버 결제 또 나가서 신고가잖아요. 이거 주도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유, 전문가님 여기 안갈 때만 해도 전문가님 가지도 않는데 자꾸만 추천하고 있어. 우리 유려원도 속으로는 그저 궁시렁 궁시렁 됐죠. 당연히 가지고 가야지. 그거 뭐볼게뭐 있어요. 좋은 기업인데. 그죠? 에, 그걸 믿어야 돼요, 기업을. 아, 그러니까 진짜 또 신고가를 나서, 어우, 역사 천정이 뚫려가지고 그냥 계속 나가네. 천정이 뻥 뚫려버렸잖아요. 고소공포증에 걸려서 이거 들고 가지도 못해. 다 잘라버려. 어이, 신고가를 떠나는데. 템플턴도 이거 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계좌에서. 그죠? 자, 갑니다. 아, 이거 조금 신나네.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팔아다가, 에, 음마 아파트 팔아다가, 그죠? 21억 갔을 때 팔아다가 세상에 여기다 YN텍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 얼마나 좋아? 에? 아니 뭐 21억 갔다는데 아유 이거 과거에 그냥 팔아가지고 가면서 봐. 2006년에는 얼마 갔어? 이게 얼마예요? 아유 난 모르겠네 이거 팔았어. 크리스토퍼님도 어서 오시고. 아유 이거 샀으면 지금 유리원이 아까 그러잖아요. 지금 풍풍이 아빠는 제 방에서 5개월 공부하고 나가신 분 지금 이거 들고 있어서 지금 몇 프로라 그래요? 160%잖아요. 2월 달에 여기서부터 사준 건데. 160%. 저도 200몇 프로나 갔죠. 여기서 샀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샀은 사람은 지금 얼마요? 하나도 팔지 말고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갔어요? 203%예요. 예? 사이버는 벌써 166%라는데 오늘 또 나갔어. 예? 또 나갔어. 팔아요? 팔아요? 제가 아쉬운 것은 더전 비전을 안 팔았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서 놀란 거예요, 여기서. 공매도 세력이 흔들어 버리니까 놀래버리고서요. 우리 위로는 제가 여기서, 걱정하지 마! 전고점 안 깨면 그냥 가! 전고점 안 깨면 그냥 가! 그래, 진짜 들고 갔어요. 그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오늘도 또 올라가요. 이게 몇 프로를 줬나요? 걱정하지 마! 들고 가! 600%가 나갔어. 정확히 여기서부터 추천 나갔으니까 2015년 여기 박스권에서 추천 나가서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얼마 나갔나요? 지금 581%입니다. 600%가 넘었다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게 하는 전문가가 세상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려. 다 팔았지. 몰래 팔고. 저기 뿡뿡이 아빠님도 보니까 사이버 저렇게 들고 가잖아요. 166%.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고 가는 전부 다 이격 났다고 잘라주고 조종 들어간다고 잘라버리고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폭락장에 우리는 멘탈을 강화해야 된다. 비투하지 말자. 그죠? 신용 레버리지 써가지고 그죠? 다시 또 위험에 노출도 많이 늘었어요, 또. 두 번째, 현금은 우량 종목이므로 확보가 필요하다. 언제나 시장이 떨어질 때는 현금 확보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광명진원님도 어서 오시고요. 우량한 기업을 믿음으로 보유하면 배신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이거 자식한테 물려줘도 좋다. 에? YN텍 자식한테 물려주니까 160 몇 프로를 들고 그냥 가잖아요. 에?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방법, 그죠? 먼저 요거까지 하고요. 그래서 큰 수익을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업 가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망할 기업은 무조건 피해라. 그놈은 망할 기업에다 갖다 관리 종목에 넘어가는 거 같아서 상한가 간다고 쫓아가서 그걸 쫓아가서 사다 물려가지고 돈 갖다 까먹고 앉아 있고요.
투자자들이요. 과리 종목을 넘어가서 상한가 간다고 쫓아가서 또 전문가한테 사주고 앉아 있고요. 상 나갈 거라고. 그랬다가 그냥 깡통 돼버리고요. 야, 케이지바탕 막 나가네. 잘한다. 실적 개선됐나 보지. 폴더블폰, 지플립이 좋았나 보죠. 자,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변동성 장세 이끌 때 대비해 퀄리티 종목을 매수하라. 제발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퀄리티 종목을 매수하라. 왜요? 퀄리티 종목이나 부채 비율이 낮고 성장성이 좋아서 이익이 커지는 기업. 그래, 이익이 커지는 기업을 사면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이버 결제 카카오를 한번 볼까요? 이익이 커졌나? 변동 장세가 올 때일수록 탄탄한 재무 구조와 이익 성장성을 안정성을 갖춘 기업은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해서 수익을 크게 주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템플턴은 이런 종목들 사죠.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투자 기간 전체 기다리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투자 기간 평균 2 내지 7%에서 남짓한 기간에 80% 수익을 준다. 요걸 기다리질 못해가지고 짧은 기간에 그냥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못 기다려갖고 시장을 들락거리다가 돈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투자의 3원칙을 갖고 그저 행복을 지키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로 가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관리 원칙. 참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3분화로 가면 그저 세 다리가 튼튼해서 넘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시뮬레이션 백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작위로 종목을 골라서 10년 투자 수익률 얼마인지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198%, 삼양식품 419%, 동국제약 588%, 솔브레인 239%, 고영 1060%, 삼천당지역 1170%, LG생활건강 367%, 셀트리온 1362%, 대형건설 174%, 포스코케미칼 959%. 자, 10년간 투자 수익률을 해보니까 총순이 6436%, 10년에 1년에 643.6% 대박을 주는데 몰래니까 삼성전자 몰빵을 해버려. 포트를 이렇게 짜면은 634%를 보는데 삼성전자의 10년을 갖다 198%뿐이 못 벌고 있어. 이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이나 급등상한가 먹겠다고 거기다 불나방처럼 그냥 몰빵을 해버려. 이게 뭔 줄 알아야 돼. 이 포트 짜는 게 뭔 줄 알아야 되는데. 업황별로 종목별로 잘 포트를 짜면 수익이 엄청나는데 그걸 제가 백테스트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전제를 뒀다네. 전제를 이걸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에? 이거를 꼭 잊지 말라. 전제가 필요하다. 전제 에? 차트상 주봉이 우상향하는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종목을 정식을 하든 어쨌든 보유하라. 그러면 돈이 커진다. 뭘 잘라요? 계속 나가는데요. 카카오톡? 카카오? 아니 뭐 계속 나가는데 왜 팔아요? 에? 신고가 내면서 가는데.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어떤지 보세요. 한번 보자고요. 이런 건 안 사요. 작년에 어려웠죠. 2068억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어려웠죠. 올해는 4164 예상이래요. 근데 보니까 43억, 277억, 405억. 운영자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운영자님, 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405억, 591억, 796억. 올해는 얼마 냈는지 아세요? 882억. 어닝 서프라이즈 790억, 882억. 작년 동분기가 277억인데 올해는 882억 엄청나게 내서 1분기. 이게 왜 그래요? 카카오톡 광고,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야. 그래갖고 네이버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거예요. 엄청났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해요? 신고가 형제를 가는 거예요. 아니 뭘 했어요. 우리 일원들은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떨어졌어. 잘 됐다. 15만원. 야 우리 지난번에 산 자리가 15만원이니까 또 사도 돼. 매수 들어가자. 매수 들어갔더니 이게 또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걸 가야 돼요 여러분이. 종목을 보는 눈이 없어서 안타까운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3개월 만에 수익 낸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죠? 근데 뭐 손실 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요? 평균가가 4,636원인데, 에? 그죠? 다 올라왔어요, 지금 또. 이것도 뭐예요? 우리 유리원들, 과거에. 우와, 사마콘대에서 1000%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166%를 들고 꿈쩍도 안 하고 가잖아요. 제 방에서 배운 회원이잖아요. 또 뭐예요? 3,000당 지역 283%에 얼마요? 얼마 투자했고 지금 얼마를 버는 거예요? 1,700만 원? 주도주류 심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지금 다 나와? 얼마요? 860만 원? 1,100만 원? 1,400만 원? 500만 원 과거에? 그죠? 여기는 뭐예요? 또 이거 과거에 다 이게 수익낸 계좌입니다. 이거 봐요. 사마콘덴서가 440, 1,400만 원 벌고 있고요. 여기는 뭐예요? 에코프로 하나에 지금 2,300만 원 벌고 있고요. 더존비죠. 이 최근에 이제 우리 유료원들 부강약품 2,500만 원 벌었잖아요. 그죠? 이게 또 뭐예요? 예? 이 사람도 신풍제약. 여기 또 뭐예요? 최근에 예? 429만 원. 이게 뭐 샀어요? 와이엔텍 뒤늦게 아까 166%. 이거 뭐야? 비트 컴퓨터? 그죠? 얼마요? 75%의 수익이요. 이걸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유료원들은 이 초보 투자자가 제 방에 그죠? 입장하게 되면 템플턴의 투자 매뉴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방법은 뭔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오리엔테이션하고 같죠? 자, 그래서 주도주가 추세를 만들고 올라갈 때는 보조지표? 아, 그런 거볼 필요 없어요. 오로지 시세 자체와 이평선에만 집중하라. 이것이 추세 추종이다. 시장이나 주가를 예측하지 말고 시세에 순응하면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에? 투기 열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원유 레버리지 ETN 이런 데 들어가지 말라요. 다 박살나는 겁니다. 개인들이 산것좀 보세요. 3월 달에. 개인이 다못 써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200. 저는 템플턴의 식구가 이거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어요. 이 많은 종목 한 개도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별 종목 추천합니다. 에이, 전문가님, 뻥 아니야?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 뻥 아닙니다. 추천 한 번,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런 거 샀다가, 원유, 레버리지 샀다가 박살나버린 거고요. 깡통으로 갔고요. 극과 극을 달렸죠. 이건 뭡니까, 또. 예, 타이거 원유 선물, 인버스 등. 얘 올라갈 동안, 이런 거, 투기했다가요, 깡통 나기 십상이에요. 테마 옛날에 또, 뭐 제1제 강에서 뭐, 돈스코이오, 뭐, 가서 무슨, 뭐, 울릉도 앞바다에 뭘, 뭐, 에? 돈스코이오가 무슨, 뭐, 보물소로 찾았대나, 어쨌대나, 여기 여러분 깡통 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이끌어가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깡통 날 종목, 부실 종목을 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그죠? 올바로 가는 길.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아서 평생 투자를 저는 좌우하는 겁니다. 평생 직업을 가지실래요? 아니면 평생 전문가의 노예가 되실래요? 철저하게 저는 기업 재무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를 사서 얼마나 크게 들고 가는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에 기초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하고 가는 길, 추세를 이용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남기느냐. 이걸 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또 신고가를 갔는데요. 저도 샀다가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제가 1,000주를 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장난을 쳤어요. 뉴스가 장난을 쳐서 우리가 팔았어요. 저도 팔았다가 다시 사라고 그랬어요. 저 가짜 뉴스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또 신고가 냈네, 오늘. 자, 40강에 투여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제일 바로, 올바로 가는 길. 이것이 이제 1강, 2강, 3강, 4강, 5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석으로 가는 길을 배우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투자해서 이기는 길로 가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오늘 종목이 또 넘어갔네요. 그게 뭐예요?
이게 하여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도 팔았는데요. 우리 일어나 같이. 일단 파놨다가 다시 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톱텍입니다. 또 신고까지요. 여기서부터 샀습니다. 계속 샀어요. 사고. 아, 이게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손절할까요? 무슨 손절? 손절 없습니다. 아, 손절 없어요. 괜찮아요, 전문가님. 아, 두려워서요. 괜찮아요.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붙들고 가요. 아, 그래서 여기서 또 샀지. 또 사. 추가 매수. 아이,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템플턴도 지금 4월 1일 날, 요날 내가 산다고 유료원들한테 전부 광고를 했거든요. 제가 사니까 여러분 사세요. 따라서 4월 1000주를 삽니다. 1000주 사는데 지금 수익이 얼마예요? 에? 88%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었냐. 올라갔다 조정받았어요. 여기 떨어지는데 제가 팔라고 문자 보내고 다시 사라고 그랬어요. 가짜 뉴스다. 다시 사서 또 샀는데 지금 이만큼 또 나간 거예요. 지금 얼마요? 36% 더 났을 거예요. 한 40% 났을 거예요. 이 떨어질 때 우리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 아, 가짜 뉴스다. 매수 다시 들어가라 그래. 다시 들어갔습니다. 안 파는 사람은 지금 수익이 얼마냐? 82%입니다. 오늘도 또 신고가를 내죠.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템플턴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지난번에 포트 보여준 대로 사놓고 가만히 있어요. 예? 사이버 결제도 사놓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주가는 자꾸 가죠? 그죠? 여러분이 투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좋은 종목을 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신고가를 하는데 안 간다고요? 제가 무료방송에서 끊임없이 얘기한 게 뭐예요? 농심 좀 팔아다가 여기다 사라. 삼양식품 사라. 안 해요. 그리고 쳐다만 보고 있어요. 에이 설마 가다 말겠지. 뭐 설마 가다 말겠지. 근데 또 신고가야. 예?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을 사라 그러면 아니 이건 안 사. 죽어도. 그냥 농심에 붙들고 있어. 농심 팔아다 여기 사라. 끊임없이 여러분 한 100번은 들었을걸요? 농담삼아. 그죠? 안 사요. 이걸 뭐다?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에요. 마음 사업이다 그러잖아요. 에? 왜 마음 사업입니까? 주식이란 탐욕과 공포로 점철된 심리의 결정체를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심리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결정된다. 맞아요? 개인 투자의 한결같은 매매는 한 종목에 알지도 못하는 기업의 과도한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것. 두 번째, 탐욕으로 레버리지까지 사용해서 조정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것.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심리 컨트롤을 잘하기 위해서는 비중의 원칙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님 종목이 몇 개예요? 우리 방은 종목 두 개만 매매합니다. 아,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포트에 뭘 담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들고 갈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제 방이 단타방인가? 딱 두 종목만 단타를 한가? 그러면 템플턴 방이 딱 두 종목만 추천해서 그것만 죽어라 갖고 하면 나중에 사는 사람은 맨날 매 맞으라고요? 그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를 사람들은 믿어요. 포트를 같은 업황에서 가는 종목의 포트를 어떤 거에 담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생각만 하냐면 종목이 많아서 안 되는데 종목이 많아서 그럼 각각 사는 종목이 다른 건데 왜 그러면 종목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카카오 담았습니다. 아니 난 사이버 결제 담았어요. 어, 다르잖아요. 그럼 다 카카오만 담아줘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문가들이 딱 두 종목만 우리는 운영합니다. 한 종목만 운영합니다. 이거는 단타방이나 가능한 거고 중장기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으로 여러분이 그거 다 그렇게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한 종목에 몰빵하면 다 돈을 버는 줄 알아요. 심한 경우는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같은 업종에다가 전부 다 나눠서 사야 된대. 그게 무슨
분산 투자예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돈벌 때는 엄청 벌지만 잘못되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뭐를 보여줬어요? 업황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잖아, 이렇게. 10개 종목을 사서 봤더니 1년에 643%를 줬어. 물론 내가 종목을 좀 잘못 선택하면 더 이거 600 아니라 많이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하나 사는 것보다는 예?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걸 포트폴리오를 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종목 한두 종목에 왕창 사면 돈 버는 줄 알아요. 그럼 종목백화점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이 벌까요?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너무 종목이 많으니까 평균 수익률을 어떻게 해요? 역사적 평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예, 어서 오세요. 에휴, 전문가 99%가 템플턴만 안 그랬죠. 좋은 종목 사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에휴, 저런 그런 말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참 가만히 있으면 돈 버는 걸 갖다가 괜히 그냥 좋은 종목 다 팔아버리고 올라가는 건 쳐다만 보고 아휴 주식 투자에서는 그래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손해는 훌륭한 기업을 너무 일찍 파는 거라는 거예요. 훌륭한 기업을 너무 일찍 파는 거예요. 수백 프로를 안겨줄 기업을 단지 수십 프로 올랐다고 빨리 팔아버리는 거고 안 가는 종목은 죽어라 붙들고 가는 게 본전 찾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장기적인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기간에는 수익률이 얼마가 됐든 계속 보유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을 자꾸만 믿는 거예요? 주식 수익은 투자자의 잔재주가 아니라 결국 누가 벌어준다 그랬어요? 시간이 벌어주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산 투자, 비중 조절, 그 다음에 적당한 포트폴리오를 담으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업은 망할 수가 없어. 좋은 기업이야. 펀더먼털이 어떤 식으로 좋아질 거야. 그러면 그 기업을 딱 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죠. 다 올라오는 동안 여러분 뭐 했어요? 수많은 전문가 시장이 뭐 폭락해서 1300포인트가 안 된다. WDB 온다. 뭐 뉴 노멀이 온다. 신경제가 나와서 뭐 경제가 폭망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망한다. 다 팔아야 된다. 절대 주식하지 말라. 여러분들을 다 어디로 보냈어요? 돈을 잃게 만든 전략이었어. 다 돈을 잃게 만든 전략이었어. 그걸 지나야 깨닫거든. 그때 당시에는 몰라.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들이 힘들어할까봐 유리원들은 교육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뭘 가르쳤어요? 시장의 역사를 가르친 거예요. 이걸 봐라. 걱정하지 마라. 시장의 역사를 여러분이 공부하면 절대로 여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떨어진다고 해서 현금만 더 확보하라.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 자리였습니다. 정확히 이 자리였습니다. 방송 중에 제가. 현금 확보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금 확보. 시장이 폭락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비중이 많은 종목은 50% 자르세요. 현금 확보 들어갑니다. 현금 확보했어요. 자, 떨어져서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배팅 들어갔어요. 자, 이제부터는 반등 시작했다. 걱정하지 말고 매수 들어가라. 우리 이런 데 다 있으니까 아는 지금 잔뜩 있으니까 여러분 거짓말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60일까지 돌파해버렸으니 어때요? 종목이 여기저기서 신고가 아우성 막 그냥 그저 손실난 것들 거의 다 복구해버리고 신고가 행진을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카카오 신고가 행진 가고 있고요. 사이버 결제 신고가 나가고 있고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에? 여러분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뭐 시장이 안 된다고 뭐 손절해야 돼. 뭐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고. 웃기는 얘기 하지 말자.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단타만 해야지 장기 투자는 망한대. 에휴. 그런 말 믿었기 때문에 수익 낼 거 다 수익을 못 봤잖아요. 에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걸. 그죠? 자, 여러분이 가는 길,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죠? 보시자고요. 개인들이 다 투자하는 거, 이런 거에서 다 망했고요. 자, 이런 거 보면 사막 콘덴서를 여기서 사줘가지고. 정별로 얼마 갔어요? 아까 1000% 있는 거 있죠? 이게 1650% 낸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더전배전 안 팔고 있는 우리 유리원 제방에서 졸업하고 나간 지원이, 예? 세 명이나 지금도 안 팔고 그냥 있어요. 근데 580%가 나가 있잖아요. 팔았나요? 오늘도 또 올라가잖아요. 아니, 뭐 시장이 떨어지거나 빨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보세요. 오늘도 또 올라가잖아요. 예? 이거 엄청나죠? 그죠? 지금도 들고 있어요. 이 시장이 하락했는데 뭐 또 올라가서 아무 일도 없는데요, 뭘. 이게 가치 투자잖아요. 주도주를 심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주도주라고 늘 그냥 계속해서 얘기한 게 사이버 결제잖아요. 간다, 우리 의료원들한테. 사이버 결제 주도줍니다, 주도줍니다. 아유, 설마, 설마, 설마. 그러다가 안 가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어야지. 자, 금호석유, 여기서도 갈 때 있죠. 어디 여기 올라가니까요. 조정 들어간다고 잘랐어요. 그랬더니 조정 참더니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아휴, 아이고 저거 큰일 났네. 다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과거에. 그리고 나중에 엄청 후회했어요. 들고 가라 그러면 뭐 조정 든다고 잘라버리고 다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뭐 손실 난다고 잘라버리고 그죠? 지수가 오른다고 다 가는 게 당연히 아니죠. 그죠? 종목을 잘 봐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한국전력 사주나요? 절대로 안 사주죠. 그런 거는. 유틸리티가 갑니까? 이번 실적은 좀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시 유가 오르면 또 힘들어져요. 원가 부담이 생기니까. 자, 이것도 뭐죠? 카카오. 시장의 위험 별거 아니다. 종목의 위험이 정말 위험한 거다. 주가가 신고가를 내면서 이기는 투자를 만들고 있다. 심리적으로 멘탈이 강해야 된다. 교육받으니까 전문가님. 아예 멘탈이 강해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업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정리식으로 샀습니다. 주가를 매수 권유하자 너무 올라서 무서워서 못 산대요. 여기서. 사. 괜찮으니까요. 실적 또 좋아질 거예요. 기업은 더 큽니다. 올해 실적 또 좋아지니까 또 사세요. 지난번에 우리 유료원 하나가 60%를 들고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꿈의 차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네. 잘하고 있어요? 예? 자, 자, 이렇게 멋지게 갈 수 있는 거 중요하다. 그죠?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최근의 일이죠. 자, 어떤 심리로 갔는지 보세요. 매수 가담했습니다. 제가. 또 사. 좋은 일 벌어진다. 거래량 터뜨리고 장대 양봉 나갔으니까 조정 들어왔어요. 이게 매수 들어간다. 매수 들어갔습니다. 딱 깨니까 어때요? 손절. 손절이야. 그쵸? 딱 잘라버렸어. 여기서 또 사라. 딱 추천해서 또 사니까. 아이, 전문가님 저 몰래 팔았어요. 에이, 내 저럴 줄 알았어. 아, 좋은 종목이라는데 왜 팔아? 아, 이걸 못 참겠어요. 에휴. 조정 후 상승 들어간다. 흔들어 놓고 간다. 매수. 딱 넣었어요. 또 떨어졌어요. 아,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요. 무진장 흔들리죠. 딱 붙들어주고, 추가 매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단기 급등하고 급락하면 조정에 못 이겨서 다 익절하고 말아요. 대부분 전문가들 이격이라고 잘라줍니다. 템플턴은 못 자르게 만들고, 아직까지 그 382호 618 이랬는데 뭘 두려워해. 또 사!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 집콕이래. 또 넘어가네. 또 넘어가. 오늘 또 신고가야. 뭐 그냥
그냥 가는 거지 뭐. 전문가님 100% 수익 넘어갔어요.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뭐 팔긴 뭘 팔아요? 지금 얼마의 수익이요? 119%예요. 야 갑니다. 뭘 팔아? 더 샀는데 여기서. 그죠? 우리 유론 다 알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 예? 매수 매수 떨어지니까 홍당 홀라당 손절 몰래. 절대 팔지 마. 기다려. 추가 매수 또 들어갑니다. 또 사세요. 또 사. 올라갔더니 아유 장 때문에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아유 손절해야 되나요? 익절해요? 아니요. 들고 가요. 또 좋은 일 벌어지니까 잠시 조정 후 또 갑니다. 추가 매수. 와 지금 114%가 났어. 주식수가 늘어났으니 돈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에이구 에이구 저런. 쳐다만 봤지 오늘 또 신고가 우리 유료원들이. 와 진짜 신나지요. 그러니까 어제 한 분이 전문가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행복해요. 에휴 축하드립니다. 시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면 포트폴리오를 이겨라. 잘 모르면 비중을 동일 비중으로 가라. 거치식과 정리식의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 은행 적금을 깨다가 그 은행 주식을 사라고 강조했지만 지금은 퀄리티 종목을 사라. 퀄리티 종목 사라. 그러면 현금은 그냥 따라온다. 폭락장에도 현금은 가장 우량한 종목이다. 그죠? 그대로 있어요. 뭔 일 있어요? 다 올라와 버리지. 자,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휴, 뭐, 이건 도대체가, 그죠? 대주전자재로 제 방에서 628%를 낸 거예요. 여기 계좌에 올라가 있어요. X1에 628%. 그죠? 자, 우리 유료원들이 이렇게, 이번에도, 뭐예요? 해피부타님이, 이거 뭐예요? 비트 컴퓨터에서 730만원을 벌었잖아요. 안 팔았어요. 예. 안 팔았어요. 지금도 들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또 나갔네? 그럼 뭐 얼마요? 1000만원 수익이 넘었죠. 비트 컴퓨터 이 사람도 지금 얼마요? 예, 130만원 다 들고 있잖아요. 우리 유료원들이. 이게 다 뭔 거예요, 다. 좋은 주식을 산다. 삼양식품 또 사라. 계속 사줍니다. 예? 이걸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이버 결제, 그저 주가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 중점적으로 보라. 주식은 가격보다 가치가 중요하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보유가 가능하다. 역사적 고점을 돌파해서 나갔죠. 아이고, 오늘도 또 나갔네. 이래서 종목이 중요하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가님 주도주? 왜 템플턴 전문가만 주도주라고 얘기하면서 사고 갈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팔고 사고 아우성 치는데 템플턴은 계속 보유하라고 악을 쓸까요? 이게 바로 진짜 센 파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갑니다. 올바른 종목 선정과 기다림이 가치 투자의 기본기예요. 종목 선정의 올바른 방법은 재무적으로 3년 이내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저렴해야 돼요. 대주주의 지분율이 안정권에 있어야 돼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럼 사이버 결제가 왜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볼까요? 에? 여러분이 이런 걸 선택하면 179억 벌고 218억 벌고 321억을 보는데 올해 397억이 예상됩니다. 네? ROE 성장률이 10, 15, 20이에요. 자기 자본이 1000억, 1100억, 1200억으로 늘고 있어요. 뭘 여러분은 망설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가서 이런 거 사지요. 리드. 아이고 뭐 리드 이런 거 사지요. 이런 거 사가지고 여러분을 깡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업이익 적자 서울식품 아이고 싸다 상한가 나간다고 그걸 먹으러 가서 죽어라 들고 가는 거예요.
올라왔어요? 축하드려요. 에휴. 자,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이거? 결국은 뭐예요? 돈못 버니까 유불 다 까먹고 감자뿐이 더해요, 이제. 그죠? 대덕전자도 이제 올라오겠죠? 당연히. 그죠? 왜요? 많이 올라올 거예요. 얘가 스마트폰 수혜주잖아요. 그죠? 분할, 기업 분할하나요? 홀딩스 만들라고 해. 그럼 홀딩스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홀딩스는 팔아다가 대덕전자를 더 사는 거예요. 구매 차트님 이해가셨죠? 예, 홀딩스는 대체적으로 개별 종목도 수익을 못 내니까 그럴 땐 양쪽 분할해서 주면 홀딩스는 개별 종목을 더 사시는 거. 배운 대로 하세요. 자, 갑니다, 또. 기다려주면 돼요. 좋은 기업은. 자, 올바른 종목 수정의 방법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적자 기업. 그죠?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 누적이라든지 대주주 지분은 거의 없거나 법인 명의로 형식적으로 갖고 있다면 언제나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신라젠이잖아요. 잔뜩 천억을 갖다 챙겨버리고 개미들한테 다 널려버리는 게 뭐예요? 신라젠이잖아요. 보세요. 예? 문흥상이 다 팔아먹고요. 그죠? 조사 들어가고. 아니, 기업 분석 해보니까 이뭐 세상에. 그죠? 5%뿐이 안 남았어. 주식수는 7천만 주가 넘는데 겨우 5%야. 다 팔아먹고 종이장사 다 했지, 뭐. 좋은 기업은, 자, 같은 바이오라도 알테오젠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니, 대주주 박순재 사장님이 20%를 보유하고 있어. 그죠? 임원이 4% 들고 있어. 자녀도 들고 있어. 이건 믿을 만한 기업이잖아. 주식수도 3천만 주뿐이 안 돼. 몇 주예요? 상장세 1300만 주뿐이 안 돼. 신라젠은 몇 주예요? 에? 7천만 주야. 근데 5%뿐이 안 들고 있어. 돈다 챙겼잖아.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어떻게 추천했더니 지금 계속 나가잖아요. 언제 추천했어요? 또산 거예요. 우리, 아우, 전문가님, 너무 신나요. 왜 그러지? 아, 29, 거의 상한가가 직전까지 갔다 와요. 여기서 매수했거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처음 매수한 사람은 언제예요? 2018년 11월 달, JP모건 컨퍼런스 참여했을 때 매수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들고 있어요. 한 번도 안 팔았어요. 매도하지 마라. 예, 매도하지 마라. 어떻게 됐어요? 330%가 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산 사람은 몇 프로예요? 예, 지금 96%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도 살때 이런 걸 알아야지. 뭐 메디프론? 아유, 이런 종목을 여러분이 사면 어떻게 돼요? 뭐 비마약성, 뭐 진통제가 어떻게 됐고,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잔뜩 추천하지, 전문가들이요?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프론.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보세요. 대주주가 뭔 주식을 갖고 있나? 2.46%요. 다 팔아먹고 없어. 이게 폰만 사장이야. 주식수는 얼마인데? 얼마인데? 아, 주식수가 3600만 주에 2% 들고 있어. 이런 여러분이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도 못 믿는 기업을 왜 사요? 그럼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거나 유튜브 들으면 뭐 비마약성 진통제가 뭐 템플턴이 어쩌고저 뭐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뭐 에휴 이런 거를 볼줄 알고 안 사야 되잖아요. 사장이 못 믿는 기업을 여러분이 왜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잖아요. 자, 투자자는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거. 예? 특별 이벤트를 하신대요. 그죠? 투자자로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은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꾸준히 종목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저가에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피라미딩에서 장기 보유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가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투자가 가는 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손실난 것도 다 올렸네. 이거 다른 데서 들고 온 거죠, 그죠? 예, 네, 들어와서. 많이 좋아졌네요. 어휴. 보세요, 여러분. 예. 네. 800만 원 벌고 있는 거 이제 마이너스 돼서 주식 포기하려고 그랬대잖아요. 포기하려고 그랬다가 제 방에 와서 이제 그죠? 수익 나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거죠. 자, 중요한 거죠. 아이고, 저건 또 무슨 얘기야? 아유,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아니, 꿈에 찾더니 제 방에서 공부를 했으면 그런 거왜 당해? 에휴, 그런 걸왜 갖다 돈을 왜 맡기냐고요. 에휴, 그 손실난 사람들 지금 계속 들어와요. 저기도, 우리 저기, 뭐죠? 광명진원유도 손실이 너무 컸다가 정리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57%에서 마이너스 20%까지 올라갔대잖아요. 절대 여러분들 그런 거돈 맡기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주식 전문가한테 돈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어떤 전문가도 믿고 돈 맡기는 행동, 1인 매매 절대로 하지 마세요. 1인 매매 하면, 아, 그런 시간에 전문가가 1인 매매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짜지. 아, 템플턴 자격증이 있는데, 제가 가짜 노릇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 돼요. 금감원에 신고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뭐죠? 전문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찾지도 못해. 그죠? 저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격증이 걸려나갔잖아요. 그죠?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사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전문가한테 어떻게 맡겨? 돈을 갖다가. 생선을 갖다 고양이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자, 투자자로서 기다림의 미학. 기업에 대한 안목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위험관리 범위 내에서 위험을 불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위험이라는 것은 좋은 기업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수익 창출의 기회는 언제나 어느 곳에나 나타날 수 있고, 인내하면서 확실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기다릴 때 2%의 기간 내에서 80%의 수익을 가져온다. 그걸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시장 진입이나 퇴출 시 조심스럽고 무리하지 않게 접근한다.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참을 줄 알고 성급하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진입하거나 퇴출을 결정하지 않는다. 거래 기법이나 원칙에 따라서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거래를 하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에휴, 참. 큰일 난다, 큰일 나. 절대로 여러분은 돈에 관한 한 아무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굴 믿어요? 아니, 펀드매니저도 못 믿는 세상인데. 당연히 들고 가야죠. 지주사건 팔아다가 개별 종목으로 갈아터 합쳐버리면 돼요. 그죠? 합쳐버리면 됩니다. 에. 이분도 포기하려고 그랬다가 제 방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수익이 나오고 이제 시작해서 자, 좋은 종목을 갈아타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주식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배운 대로 해요. 템플턴이 가르쳐 준 대로. 그럼 여러분 걱정이 뭐가 있어요? 그죠? 자, 보시면 올바른 종목을 선택하니까 DBI 때 당연히 들고 가야 되죠? 오늘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제, 반도체가 전부 상승했는데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다, 그죠? 고점까지 다 올라왔죠? 여러분이 가는 길,
제대로 가는 길을 가면 뭐 걱정이. 오늘 KG 바텍이 멋지게 나갔다. 축하드려요. 비트코인도 많이 나갔지만, 전문가님, 뭔 일이야 자꾸만 커져. 본인보다 아내가 수익이 더 크죠, 형발이님. 그죠? 아내는 두 종목 사줬으니까. 에? 이거 봐요. 나갔죠? 돈 녹아났어요? KG 바텍. 와, 오늘 멋지게 나간다, 정말. 여러분은 끄떡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야, 멋지게 나간다. 여기서 산 사람도 다 복구해줬네, 이제. 여기서 산 사람은 지금 수익이 점점 커졌지. 더 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더 사. 참,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더니, 전문가님, 그렇게 안 가요. 그렇게. 템플턴도 수익 커졌네. MCNX. 지난번에 62%를 했는데 또 샀거든요. 4월 1일 날. 한15% 이제 났나? 15% 났습니다. 4월 1일 날 샀으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유료원들하고 같이. 제가 사니까 따라서 사세요. 저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템플턴 따라하세요. 포트 담아가지고. 이거 20% 났나? 아니야, 15% 정도 난것 같은데. 그죠? 전문가님께 따라하세요. 제가 포트를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짤 테니까 제 따라서 그대로 하세요. 우리 유료. 전문가님 따라할래요? 따라요. 잘 모르겠으면. 진짜 벌써 또 이만큼 수익 나 있어요. 톱텐을 지금 안 팔았으면 지금 80% 수익 났죠. 그죠? 그할수 없이 팔았어요. 팔았다가 그대로 또 사야 되는데, 그 뉴스가, 이상한 뉴스를 갖다 벌려가지고, 그죠? 뉴스가 장난을 치는 바람에 우리 유리원들이 팔았다 다시 산 거예요. 자, 그래갖고 우리는 거시키를 샀어요. 그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자, 갑니다. 또, KTN, 이거 삽니다, 이거. 배당받는다고 이거 사요. 아니, 그 생각을 해봐. 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예? 제가 우리 유령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샀어요. 제가. 빨리 팔아요. 그랬더니. 팔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액상 담배, 전자담배가, 발암물질 때문에 취소돼서 전부 다 회수했다.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담배 피는 수요가 창출되는 게 아니라 어렵다. 그럼 배당받으러 갔다 주식이 더 떨어져서 눈탱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하려냐 그랬더니. 팔았어요. 이렇게 떨어졌죠. 안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제약 종목 사라.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래갖고 또 회계 처리 위반 그래갖고 심사 들어갖고 또 난리 나가. 인도네 트리사키 뭐 실적 지배력도 없는데도 연결재무 작성하고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급락이 나온 거예요. 매수하지 말라고 여기서 딱 신신당부 팔았습니다. 우리 유리원 실제로 그랬습니다. 갑이야, 멋지죠? 와, 진짜 어제. 기업 가치와 미래 수익 가능성도 화상회의 수혜주로다. 실적 개선에 의한 주가 상승 예산이니까 추가 매수로 대응하지. 매도하지 말고 더 사라, 더 사라. 이 종목 선정이에요. 가비야, 얼마나 갔나요? 가비야가 또 나갔습니다. 어휴, 이게 뭡니까? 이 자회사는 더 무서워. 자회사는 누군데요? KEINX. 아휴, 이게 뭡니까, 이게? 포트폴리오님, 어서 오세요. 엄청납니다. 요즘 수익이 장난 아니게 나고 있죠. 진짜로 무섭습니다. 여기 또 나갑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올라가는데요. 잘 들고 가시고요. 그죠? 2차전지 양극재 대장이다. 그죠? 얘는 뭐요? 케이지바테. 지플리 잉크가도 오늘 완전히 그냥 제가 더 사라고 그랬거든. 더 사. 케이지바테 나갑니다. 그냥 이거 보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진짜로 뭘 팔아요? 팔기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팔게 뭐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돈만 벌고 있는데 그냥 시장이 폭락했다고 뭐 물었어요. 다 팔았대잖아요. 둥근 군수님은 전문가가 그저 시장 폭락한다고 다 팔라고 다 팔았더니 지금 다 올라와서 수익 날거한 개도 못 나고 끙끙 앓고 있잖아요. 아유, 가만히 있었으면 다 올라와서 아무 일도 없고 돈 벌고 있는데 참. 팔라고 누가 그냥 또 그죠? 뭐 진짜 대한민국 시장이 폭망해서 망할 거라는 둥뭐 어쨌다는 둥 가비아가 그냥 그죠? 에휴, 가비아가 무슨 일 있어요? 가비아 또 넘어갔지 신고가. 아, 우리들은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럽니까? 요거 같이 가는 게 또 누구예요? 알서포트. 아유 감사. 이걸 다 보여줘도 되나? 알서포트. 오늘 또 신고가야. 이 난리 난 거예요 진짜로. 수익이 장난이 아니야. 갈고라 가야 돼요. 이거 뭡니까? 신택. 이런 종목 추천해가지고 완전 깡통 만들어버려. 진짜 깡통 만들었습니다. 네, 구매 차트님 수고하시고. 자, 이건 또 뭐예요? 그죠? 이건 뭐예요 또? 부실 종목. 부실 종목. 그래갖고 깡통 내버렸어 또. 전문가들이 추천해가지고, 아유, 제발 좀 이런 것 좀 만지지 말라. 뭐 연예인이 뭐 매수해서 뭐 작전주로 돈을 챙겨갔대나, 어쨌대나. 아이고. 또 이거 뭐예요? 부실 종목. 예? 부실 종목 장기 투자한다고 보유했다가 완전히 깡통 났어요. 3년 연속 적자 기업 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참. 예? 봐봐요. 이게 돈 벌 기업인가요? 유부를 다 까먹고 그럼 깡통으로 간 거예요.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하는 거잖아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에 유부를 다 까먹고 그런데 여기서 사요. 에? 아니 이렇게 모니터를 열심히 쳐다본다고 돈 봅니까? 뭔 모니터만 보면 뭐해. 종목을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기업 가치 있는 종목을 갔더니 가만히만 그냥 있어도 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요. 어이, 톱택이 또 신고가 나서 난리 났네. 우리 위원들 도대체 돈을 얼마를 버는 거야? 예? 이게 진짜 커졌죠? 그죠? 부자업님 점점 커졌죠? 얼마나 다시 자살기를 얼마를 잘 샀어? 추가 또 넘어가네, 신고가. 이야, 참. 이게 멋진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팔아야 돼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한국은 제2의 도약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지금처럼 한국이 전 세계에 홍보된 적이 있습니까? 그죠? 대통령이 100명하고 통화했다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진짜냐 아닌지도 모릅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대한민국의 국운을 믿자. 들려오는 소식은 한국 기업의 수출 제품에 한글로 한국 제품임을 명기해달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오늘 잠깐 유튜브로 봤는데 아침에 참 기도 안 차더만요. 우리나라 K94 마스크를 갖다 미국에서 중국 걸 샀어요. 그죠? 한국 건 줄 알고 샀어요. 그런데 똑같이 복사를 했어. 근데 약간 흐릿해. 대한민국은 위에를 플라스틱을 찢어야 돼서 거기에 마스크를 꺼내야 되는데 중국 거는 보니까 한국 거로 다 써 있어요. 똑같이 해. 그림도 똑같아요. 그런데 캡을 열게 돼 있어요. 가위로 잘라서 보여주더라고. 미국에서 한국 사람인데. 유튜브를 하는데. 잘라서 보여주는데 재질이 틀려. 우리나라는 얇고, 걔네들은 두꺼워. 내부의 재질도 틀려요. 그런데 그 찐따의 짱화야. 똑같이 복사해서 팔아먹은 거예요. 무섭습니다. 중국 애들. 믿을 놈들 하나도 없어. 그죠?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버핏은 그래서 기업의 미래 가치를 중시해서 채권형 주식 투자를 해서 템플턴이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 R 대신에 채권 가격의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인데 대신 ROE를 집어넣는 거예요. 기업의 성장을 넣는 거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워런 버핏이 엄청나게 포스코에서 얼마? 7,800억을 벌어 가죠. 그런데 이번에 버핏 할아버지도 투자의 기재도 항공주에서 델타와 사우스웨스트를 1,300만 주, 2,300만 주 손절을 했어요. 우리 유료원들한테 저는 항공주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누구예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뭐 항공주 사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다.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돈 잘 못 보니까 사지 마라. 그런데도 사요. 그죠? 예, 덕배님도 어서 오시고. 그죠? 이런 거 사지 말라는 거예요. SOE는 어떻게 해요?
함부로 바닥일 거로 추측하지 말라. 이제 슬슬 바닥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면 되잖아요. 왜 유가가 반등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뭐죠? 정제 마진이 좋아지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서서히 매수하게 되면 좋은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서 5천만 원 덜컹 찔러놓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분할 매수해야 되잖아요. 뭐 차트가 뭐 쌍바닥 잡았니, 쓰리바닥 잡았니, 그 탔다가 올라가는 척더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지 말라. 제대로 된 투자를 배워라. 삼성 SDI 올라가면 손, 뭐더 질렀대? 3억 질러버렸대. 떨어지는데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떨어질 때 손절했겠지. 그럼 또 돈이 또 깨지는 거야. 아니, 그러면 3억이면, 그죠? 열 종목 삼두면 한 종목에 3천만 원씩만 담으면 되잖아요. 아까 보여주잖아요. 포트폴리오. 돈더 많이 벌잖아요. 여기다 3억 몰빵해서 돈더 많이 벌까요? 그럼 한번 실험해 보자고요. 삼성 SDI를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수익 냈을까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투자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몰라요. 에? 1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0년에 샀습니다, 제가. 그죠? 얼마나 했을까요, 수익이? 몰빵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참, 안타까워요. 93%입니다. 지방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면 이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제가 얘기해 공부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할 필요 없대요. 그리고 덜커덕 해서 3억 갖다 몰빵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졸업하고 나갔어요. 며칠 공부하다가. 여기서. 몰빵했어요, 여기서. 3억을 갖다.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공부해야 된다. 전문가가 공부하니까 자기는 공부할 필요 없대요. 저는 지금도 책을 읽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은 뭐죠? 누가 시장을 이기는가? 몰빵했어요. 그럼 분명히 떨어지면 어떻게 손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투자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포트를 3천만 원씩만 담았으면 됐잖아요. 안 잘라도 되잖아요. 다시 다 올라왔잖아요. 다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 안 하게 되게요? 3억에서 40% 빠지면 1억 2천 날아가는데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를 10종목을 담고 해보니까 이거보다 수익이 멋지는데 이거 아무리 많이 나간다 그래도 두배 나가봐야 100%뿐이 수익 더 주냐고요. 골고루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준다고 그래도 그걸 못 믿는 거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삼성전자 몰빵하면 돈더 많이 벌까요? 못 본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그걸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큰 수익을 준다. 맨 이런 종목에다가 그냥 급등 나간다고 그랬다가 깡통 내버리고요. 이게 뭐예요, 진짜로. 이게 뭡니까, 이거? 부실 계좌표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 전문가도 추천하고 유불 다 까먹고 추천하고. 빨리 도망 나와야지 뭘볼게뭐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가기 위해서는 이런 걸안 만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 멘탈 강화. 여러분이 멘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예? 폭락사서 멘탈 강화. 비투하지 말자. 현금은 우량 종목을 확보가 항상 필요하다. 시간을 내 표로 만들라. 큰 수익을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업 가치를 믿어라. 망할 기업은 무조건 피하라. 망할 기업 피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은 또 아까 깜짝 놀란 것은 돈 갖다 전문가한테 맡기지 마세요. 전문가가 돈을 맡은다는 것은 주식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돈만 꼴깍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1인 매매는 전문가가 그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하기 위해서는요, 금감원에 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신고 필증을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그 전까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맡기는 사람도 불법, 하는
하는 사람도 불법입니다. 이해 가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서 여러분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제 방에 전문가를 36명을 거쳐서 전국에 있는 전문가 36명을 거쳐서 37번째 온 분이 두 번에 거쳐서 1인 매매를 했습니다. 한 번은 3천만 원, 한 번은 5천만 원 다 날렸습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좀 쉬고요. 긴 시간 했으니까, 그죠? 올바른 투자, 정석으로 가는 길 가세요.